여러 필드들의 값을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네들을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합쳐야겠죠. 그때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폼입니다. 그렇죠? 폼 필드니까 폼이죠. 그래서 액션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고 폼 넣고 여기 있는 걸 잘라서 그대로 가운데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정리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 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에 다 묶이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select를 F라고 지운다면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얘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얘가 ng-form이라는 거죠. ng-form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이 ng-form이 자동으로 호출되어서 여기 있는 필드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튼 역시도 요 녀석을 지워버리고 버튼의 역할 이미 버튼 역시도 이 ng-form의 관리 영역 속에 들어가 있죠. 왜냐니까 폼 태그의 스코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다가 equal 같은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ng submit입니다. ng submit 이벤트죠. 그죠? 그래서 on submit 그리고 뭔가가 전달되죠. 내용을 보시면 ng submit라고 하는 이벤트가 여기 ng form 그죠? ng-form 형태의 태그에 할당되어져 있는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바인딩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호출되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제 얘네들이 다 뭐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다 이 폼에 딸려있는 녀석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겠지만 일단 네임 주고 그런 다음에 ng 모델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폼 컨트롤러가 할당되죠.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폼 드리븐 어프로치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임이 주어져야 되고 네임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폼으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폼 엘리먼트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폼을 구성하는 엘리먼트.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초급 과정에서 폼 드리븐 어프로치 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임은 이건 네임은 그대로 네임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 이번에 네임은 퀀티티로 주죠. 이 네임은 우연히 얘랑 얘랑 이름이 같습니다만 이름이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QTY라고 할게요. QTY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ng-form이 얘네들 각각을 관리를 하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불러서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제어되는 값들이 바로 이 f select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free 태그에다가 f.value f.value는 여기 있는 input 필드들에서 우리가 입력한 값들이 됩니다. 그 녀석들을 JSON 타입으로 바꿔서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출력하라 말이죠. 요 구성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쇼핑 리스트. 벌써 이미 네임하고 퀀티티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여기다가 네임 단무지 수량 10개 하면은 우리 add 버튼을 할 것도 없이 이미 ng-form 디렉티브가 관리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on submit 버튼을 클릭할 때 f의 값을 던져주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받았어 여기서 받는 거죠. 별지를 받았어 그대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로그 해보죠. 로그에서 로그 별지 여기에 뭘 넣어볼까요? 올리브유, 올리브 오일 넣고 퀀티티는 뭐 10 정도 그래서 에다 이렇게 정확히 출력되고 있죠. 올리브 네임은 올리브 오일, 퀀티티는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담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담습니까? 이걸 담는 것은 this에서 ingredient에서 push 하는 거죠. push value 그리고 난 뒤에 얘도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에서 this ingredient 하겠습니다.
컴파일 되기를 좀 기다렸다가 굉장히 단순하죠. 일사천리입니다. 그러니까 폼을 이용하게 되면 폼의 각각의 항목에 이렇게 컨트롤을 하나씩 달아줘야 됩니다. 컨트롤을 따는 방식은 이렇게 반드시 네임이 들어야 되는 거.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그때 폼 공부할 때 초급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죠.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사이 에러가 많이 떴었네요. 올리브 하고 6개 다 하면은 네임 올리브 나오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리로드 하겠습니다. 리로드 해서 단무지 식용유 그리고 퀀티티 하나 에다 예 나왔네요. 네임 식용유 퀀티티 하나 넣었고 다음에 오브젝트 속에 인그레디언트 속에 밀가루 사장 식용유가 추가가 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뭐 식용유에서 오일을 넣고 그런 다음에 퀀티티를 넣은 다음에 애들로 하면은 여기 나타나고 정확히 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오일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한번 이걸 릴로드 하게 되면은 이 정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에는 숫자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persistent data storage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 추가해서 아주 작은 데이터베이스죠. 그런 다음에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찾고 그거는 이어지는 섹션에서 다루고 숫자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퀴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컨트롤 화면을 보시면 다른 것은 네임 퀀티티, 네임 퀀티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네임 QTY로 이름을 지정해 줬었죠. 어느 부분이냐니까 HTML 파일에서 여기를 QTY로 했잖아요. 따라서 퀀티티, QUANTITY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넣고 그런 다음에 수량을 넣고 애들을 추가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데이터는 남아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애들을 추가하고 난 뒤에 없어지게 하는 방법 그리고 클리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데이터 추가 없이 우리가 적어 입력했던 값만 지워지게끔 다시 디폴트 상태로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클리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방법을 구글링이나 여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답을 찾으셨나요? 의외로 간단하죠? 여기다가 f.reset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원위치 서브미트 이후에 자동으로 리셋됩니다. 이게 불과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꽤 까다롭게 코딩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됩니다. 두 번째 클리어 버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죠? 클릭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냥 f.rese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초간단합니다.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쇼핑 리스트 이번에 오일 식용유 말고 뭐 다른 거 없나요?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 바나나 수량 3개 애드 한 뒤에 리셋 됐죠? 다음에 마찬가지 바나나 10개 사료가다가 아니야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클리어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밑에 보면 이렇게 밑에 조그만하게 하나 표시되고 오른쪽에 올라가고 있죠. 다시 클리어 해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커미트 코드를 수정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 어디 있나요? ts 파일 on submit 파일에서 if 문장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if value.name을 합시다. name을 하든 value를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null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널이 아닐 경우에 밑에 있는 것을 수행해라. 잘라서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바나나였나요? 바나나 퀀티티 3개 클리어 버튼을 눌렀어도
밑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알고 보면 모든 것은 다 간단합니다만은 그 간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보면서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때그때 그냥 이해만 하는 걸로 지나가서는 100년이 지나도 크게 진전이 없을 겁니다. 힌트는 보시면은 여기 항목이 지금 기본 디폴트로 네임 뒤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더블 코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add 했을 때는 여기 그 값이 네임과 퀀티티의 값이 들어가고 클리어를 버튼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null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어차피 클리어 버튼 역시도 위치한 곳이 이 폼 내부에 있죠. 폼 내부에 있으니까 여기에 ng submit 이벤트에 종속됩니다. 뭔가를 발생을 시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발생시키니까 어차피 데이터는 전달된다는 거죠. 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널이 아닌 경우에만 우리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코딩을 할 수 있다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